브로큰 언테나입니다. 이거 잠깐 끌게요. 오늘 그 인터넷 그 서치를 좀 하다가 그 SDR 프로그램을 하나를 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야, 얘가 무료예요, 무료. 자그마치 무료인데 오픈소스에다가 무료고, 기능은 이건 뭐 어지간한 그 유료 프로그램과 그냥 넘사예요, 넘사. 넘사벽. 얘 하나로 모든 게 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게임 끝이에요. SDR, RTL SDR 프로그램을 샵을 쓰다가 샤프에서 그 오류가 너무 빈번하고 하신 분들은 요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에어밴드를 구동시키는 것까지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 거예요. 영상을 하는 방법, 설치하고 하는 방법을 지금 보시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안테나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뭐 다이폴 안테나 같은 경우도 길이를 조절을 하면은 얘가 다 계산을 해줘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 이제 위성 그 추적도 실시간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별자리, 지금은 제가 태양을 했나요? 예. 달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얘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인공위성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맵이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 뭐 얘 이런 괴물이 다 있는지나 모르겠네.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거. 너무 놀래 가지고 지금 그 저도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기뻐 가지고 참 재밌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 이거 진짜, 야, 이거 상 줘야 돼요. 스컬치는 요거고요, 지금. 네, 잡음이 많이 나니까. 근데 프로그램을 지금 잠깐 지금 해보고 있는데도,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인은 지금 요거고요. 출력 게인. 되게 재밌어요 지금. 야, 뭐 이런 괴물을 아무튼 제가 요거 빠른 시간 내에 SDR 엔젤을 윈도우 컴에다가, 얘가 지금 참 좋은 게 프로그램이 리눅스하고 맥하고 윈도우 동시에 다 호환이 돼요. 설치가 돼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맥용이 또 따로 있긴 있다. 설치 프로그램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 11 64비트인데 여기에서도 오류가 없이 아주 잘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멀티 채널이 지원이 돼요. 이제 그것까지 해가지고 뭐, 이건 얘는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을까 진짜.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거. 야,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우선 이렇게 잠깐 켰습니다. 아,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 프로그램 되게 좋네요, 진짜. 굉장해요. 이거 하나면은 그냥 뭐 게임 끝이에요, 그냥 진짜. 예. 뭐 인공위성 실시간으로 그 영상까지 다 받아낼 수 있고 TV 화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아, 나 놀랬습니다, 진짜. 아무튼, 예, 기대해 주십시오.